1호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첫 번째. 거래인식이죠. 다 거래인식으로 되어 있네요. 거래인식, 회계상 거래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래식별이라고도 합니다. 회계상 거래가 맞다면 해당되는 내용을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분계를 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장이나 전표가 나와야 되는데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계장이나 전표에 기록한 내용을 총 계정원장, 장부에 옮겨 적어야 됩니다. 총계정원장 또는 뭐 보조장부 이런 데다 옮겨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옮겨 적는 것을 옮길 전 기록할 기에서 전기라고 합니다. 그 정답 4번이네요. 그 다음에 그 총계정원장 등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고요. 결산하면 제일 먼저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 예.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분계. 이런 문제도 풀었죠. 예. 이렇게 하는 걸 전기. 자, 2번 보겠습니다. A, B, C 및 D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재무상태표는 A의 B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고, A의 B, A는 일정 시점이 되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같은 말, 재산 상태. 3번인데요, 예. 하나밖에 없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죠? 예. 예,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수익 비용 거래입니다. 수익 비용이 발생되는 거래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외상 매출금. 자산. 아니네요. 예. 2번. 거래처와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만 체결하면 이거 거래가 아니죠? 3번. 보관 중인 약수고금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받다. 현금 받으러 옴. 이거 다 자산이죠? 4번.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임차료. 이거 비용이네요. 예. 비용 나왔음. 현금. 이렇게 됩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인출금 계정, 가지급금 계정, 가수금 계정 등의 공통점을 고르면 얘네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죠? 그리고 결산 시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면 안 되는 계정들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에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말해죠. 그 계정 과목 여러 번 적어봤는데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 상품, 제품, 원재료, 그 다음에 아직 완성이 안된거 제공품, 뭐 계속 적을 수 있죠. 뭐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판매하는 거 반제품, 그 다음에 저장품, 그 다음에 시송품, 적송품, 미착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기 1번 판매용으로 구입한 핸드폰이다. 이거 상품이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에 거래처 직원에게 명절에 줄 선물 세트를 구매한 경우, 이거 접대비. 3번 영업용으로 구입한 복사기, 이거 비품. 직원에게 지급할 단체복을 구입한 경우, 이거 복리후생비. 6번입니다. 다음 기말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 이거 많이 암기했는데요. 예, 수익의 이연,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 성급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정 과목에 선수 들어가고 수익, 성급 들어가고 비용 있는 것을 고르면 되는 것이므로 1번입니다. 1번. 딱 맞네요. 두개더 외워야 되죠? 예,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쓰는 것도 있죠. 예, 수익에 발생에 쓰는 거 미수수익, 비용에 발생에 쓰는 거 미지급비용. 예,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2번. 감가상각의 3요소는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이다. 맞아요. 3번.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이제 틀려요. 뭐하고 뭐는 안 되죠? 토지. 외워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암기. 자본적 지출은, 이거 자산 처리하는 거죠? 예. 이게 취득원가. 원가에다 가산하는 겁니다. 8번. 다음 중 지급어음 계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급어음은 부채죠? 상거래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상거래시에. 즉,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1번.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총계정원장 작성 시 정기이율액은 차변에 기장한다. 정기이율액은 작년에 갚지 못해서 넘어온 거죠. 이거 만약에 넘어온 게 있다면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 예. 넘어온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전기이율이라고 써서 차변에 써야죠. 차변에. 아, 차변이래. 대변에 써야죠. 왜냐하면 대변이 부채 증가니까. 대변 자리에 써줘서 그 부채를 증가시켜놔야 되죠. 뭐 차변이 아니라 대변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만약에 어음대금을 갚았다. 그러면 이게 차변이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대변에 기장한다. 그말 계속하고 있네요, 여기에. 예. 그 다음에 만기시 어음대금을 지급하면 차변에 기장한다. 맞죠? 예, 여기.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에 대한 기말 재고 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개별법,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 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죠. 정답 1번인데요. 연수학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 9번의 정답 1번입니다.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단기 차입금은 얼마인가? 현금, 예상, 매출금, 미수금, 선수금, 선급금, 미지급금, 자본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거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네요. 예. 이거 푸는 방법.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된다? 예, 자본이 된다. 이 부분 부채네요. 예. 그러면 자산 체크해 볼게요. 현금, 예상 매출금,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50, 그 다음에 75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그 다음에 13만원. 이렇게 하면 자산은 100만원이 되는데요. 예. 자본금 있죠? 예, 40. 그러면 부채는 얼마가 돼야 돼요?
60만 원 돼야 되네요. 부채 계정 볼까요? 미지급금, 그다음에 선수금,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 여기다 단기 차입금까지 더하면 얼마 돼야 된다고요? 6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단기 차입금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계산기 가지고 하시면 돼요. 22만 원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정 과목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네요. 예. 정답은 4번. 장기성 예금, 투자 자산.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 수익과 비용이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랬죠? 이거 3번하고 유사하네요. 예. 비슷한 문제를 뭐두 개씩이나 내고 난리예요. 그렇죠? 다른 문제도 많이 낼수 있는데 좀 짜증나려고 그러네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1. 갑은 상품을 매출하고 당사에서 매출운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출 시에 운임, 운반비. 가, 맞네.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는 취득한 자산으로 처리하잖아, 이거. 토지로 처리하니까 아니고.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재산세, 자동차세, 비용 처리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운임 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죠? 상품.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가다 이렇게 되네요. 가다 2번 됩니다. 정답. 13번. 회사 전화통신비와 사업주 자택의 전화통신비를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결제하였을 경우 분기 차변의 계정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사에서는 회사 업무용 전화기의 통신비는 통신비죠? 사업주 자택의 전화요금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 돈으로 냈다면, 사업주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니까, 인출금이잖아요. 그래서 통신비 인출금 정답 3번이죠. 그 다음 문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2017년 7월 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겁니다. 자, 작년 1월 1일 건물을 3천만 원에 구입했다. 2017년 1월 1일 건설 중인 자산이 2천만 원 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하고 관계없어. 함정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가 지형이네요. 정액법의 연 감가상각비 공식은 외우세요. 취득공과 빼기 잔존가치 가로로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내용연수. 그러면 3천만 원 빼기 0 나누기 10 그러면 300만 원 나오네요. 1년 쓰면 300. 건물 몇년 썼는지 볼까요? 7월 1일 현재 그랬습니다. 예.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은 6개월만 썼네, 6개월 절반. 1년 6개월.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년 6개월, 1.5. 또는, 3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절반, 15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450만 원. 전체 누계액은 그렇게 됩니다. 매달 300만 원씩인데, 1년 반 쓰면, 매년 300만 원씩인데 1년 반 쓰면 450이죠.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틀리게 작성된 계정 과목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현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합계 쓰고 그 잔액 차변에서 대변 뺐었어요. 이렇게요. 자산이니까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외상 매출금 맞고, 외상 매입금은 이제 부채거든요. 이게 부채. 부채가 생기면 대변, 가품의 차변. 숫자가 잘못됐네요. 대변이 더 커야 돼요. 차변보다. 그리고 부채의 잔액은 항상 대변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차변에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어요. 97년에 이두개 숫자 바꾸고, 예, 그 다음에 만원 이쪽으로 와야 돼요. 외상매입금인데요, 예.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의 잔액은 대변이죠, 자본도. 예. 자본금, 자본의 증가, 예, 감소된 게 있으면 자본의 감소. 예, 증가해서 감소 빼서 잔액을 이렇게 대변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래서 잔액, 비용의 잔액 차변, 수익의 잔액 대변 만에. 틀린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